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한국소설 2018년 4월호에 우수작으로 실린 현대문학 작품 윤영근 작가의 본동댁입니다. 한의사이기도 한 윤영근 작가는 전북 남원 출신이며 1982년 월간문학신인상에 상쇄로 등단하였으며 작품집으로 상쇄가 있고 장편소설의 동편제, 평설 흥부전, 의열 윤봉길 등이 있습니다. 수상 경력은 남원시 및 전북도 문화상, 전북문학상, 목성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작품 본동댁은 전쟁으로 인하여 사상과 이념이 뭔지도 모르며 살아온 순박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갈등으로서 당시의 그 상흔을 뿌리치지 못하고 70년간을 원수처럼 살아온 두 본동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본동댁 지연이 윤영근 1. 김순경 큰일 나뿌렸네. 얼른 건너와 보소. 엄지마을의 늙은 이장 박구암씨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김성식이 관내 7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지구대로 돌아와 퇴근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 어르신? 지난 3월 달에 양지면 지구대로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한 신출내기 순경 김성식이 조심스레 물었다. 할마씨들 경로당에서 농약사고가 났단 말이시. 누가 음독이라도 했습니까? 글씨, 그것이 말이시. 음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암튼지 싸게 건너와 보란께. 순간 김성식은 울컥 짜증이 솟구쳐 올랐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 여친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그걸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라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고 사고가 났다는데 나 몰라라 하고 여친을 만나러 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양지면 이장단 회의에서 회상 노릇을 하고 있는 박구암 씨가 무슨 시비를 걸고 나올지 모를 일이었다. 나이 90이 내일 모레인 박구암 씨는 김성식이 처음 부임하던 날 이장단 회의에서 각 마을의 이장들과 얼굴이라도 익혀놓자고 참석하여 부임 인사를 하자 다짜고짜 말했다. 김순경이라고 했는가? 편한 곳으로 왔구먼. 우리 양지면은 늙은이들이 많이 살아 사건도 안 일어나는 곳이구먼. 더군다나 할마시들만 사는 집이 대부분이라 쏙 새길 일도 없을 것이여. 한마디로 놀고 먹어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단께. 순간 김성식 순경은 앞으로 박구암이 사사건건 자신을 귀찮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 그렇습니까? 농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는 말은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식의 말에 박구암이 아, 그런가 하는 눈빛으로 말을 보탰다. 내 나이가 시방 여든하고도 아홉일세. 어죽했으면 내일 모레 저승갈 날짜를 받아놓은 내가 이장지를 휘어묵고 살겠는가? 암튼지 별일은 없을 것일세만 혹여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상의를 하게 내 힘껏 도와줌세. 고맙습니다, 이장님. 김성식이 고개를 꾸벅 숙이자 박구암이 손을 회회 내저었다. 그냥 이장님이라고 부르면 나이 아흔이 다 된 내가 여거 시퍼렇게 젊은 것들하고 한 방죽 깨기가 되자뇨. 이장 어르신이라고 불러. 양지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부른 게 말이시. 말 끝에 박구암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다들 환갑은 지났을 것 같은 이장들을 향해 안 그런가 하는 눈빛으로 묻고 있었다. 예, 앞으로는 이장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식이 다시 한번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음지말 이상 바꾸함이 자신을 꽤나 귀찮게 할 것 같다는 김성식의 예감이 맞아떨어지기까지는 채 사흘이 걸리지 않았다. 부임한 다음 날이었다. 김성식이 순찰차를 몰고 관내를 한 바퀴 돌고 음지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였다. 휴대폰이 육회 상쾌 통쾌를 신명나게 부르길래 이어폰을 귀에 꽂으니 걸걸하면서도 우렁찬 박고함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김순경, 우리 마을을 지나가면서 나도 안 보고 갈란가? 나 시방 회관에 있네. 아, 그러십니까? 제가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성식이 회관 마당에 순찰차를 주차시키고 회관 사무실로 들어가자 돋보기를 쓰고 무슨 서류인가를 검토하고 있던 박고함이 콧등에 걸친 돋보기 너머로 잠시 눈길을 주다가 몸을 일으켰다. 김순경, 급한 일은 없제? 관내를 둘러보는 것 말고는 별일은 없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 날 따라오게. 사무실을 나온 박고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내일 모레가 90살이라면서도 박고함은 허리가 꼿꼿했으며 걸음걸이에서는 기운이 느껴졌다. 도대체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지? 김성식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지는데 박고함이 음지마을 경로당이라는 현판이 붙은 양옥집 앞에 걸음을 멈추고는 출입문 앞에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낡은 유모차를 한눈으로 쓱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할마시들이 열 하나가 모여있구먼. 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김성식이 묻자 박고함이 참 한심한 순경 같으니라고 하는 눈빛으로 돌아보며 혀를 끌끌 찼다. 아, 자네는 명색이 순경이라면서 눈치가 그리도 없는가? 잘 보소. 이것이 할마씨들의 자가용일세. 자가용이 열한 대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타고 온 사람도 열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렇군요. 이장 어르신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김성식은 박고함의 억지가 어이없기도 했고 한마디쯤 토를 달고 싶기도 했지만 그래 보아야 박고함의 잔소리만 길어질 것 같아 얼른 수긍을 했다. 경로당 안에는 박고함의 말대로 11명의 할머니들이 두 배로 나뉘어 미나투를 치고 있었다. 다만 얼굴에 주름살이 한 가닥도 없는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노파들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노파가 무심한 눈빛으로 박고함과 김성식을 올려다보았다. 할매들 별일은 없지라오? 아, 회장님, 큰 본동댁은 안 나오셨는기라? 여가 안 나온 지 며칠 됐구먼. 헌디 이장 양반이 웬일이단가? 회장님이라고 불린 노파가 이를 하얗게 드러내며 물었다. 음지면 지구대에 김순경이 부임해 왔길래 할머시들한테 인사라도 시키려고 데리고 왔구만이라. 나이가 29이라는디 안즉 장계도 안간 빠릿빠릿한 총각인께 언제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하시오. 참은 색시감이 있으면 중신도 쓰고 헌디 큰 본동댁 헌티 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라? 서울 아들네 집에 갔다는 말은 없었소? 그야 모르제. 가면 간다 오면 온다고 말이나 허건디. 큰 본동댁 일은 작은 본동댁이 잘 알 것이구먼. 앞뒤 집에 살고 있은께 안 거요? 작은 본동댁? 막 끝난 화투판에서 이긴 노파가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거두어들이며 벽에 기대고 앉아있는 노파를 돌아보았다. 아까 막시도 기척이 있었구먼. 밥숟가락 놓는 것은 아닌게 걱정하들 말어. 작은 본동댁이 김성식을 바라보며 우물우물 말했다. 잘들 놓으시오. 할머니들에게 툭 한마디 던진 박고함이 김성식을 흘끔 바라보고는 경로당을 나갔다. 동네에 늙은이들만사 함께 하루에 한두 번씩 경로당을 둘러보는 것도 이장이 허는 일이구만. 안 보이는 얼굴이 있으면 집에 거정 찾아가 안부를 살펴야 하고 방금 경로당에 계시는 할마씨들이 다 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일세. 그 중에 작은 본동댁이 95살로 제일 많고 겉으로는 제일 젊어 보이던 그분이 가장 어른이시셨군요.
김성식이 묻자 박과함이 혀를 끌끌 찼다. 아무래도 김순경은 유능한 경찰이 될 소질이 없는간만. 예? 김성식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내리누르며 되물었다. 아까 합숙의 할매가 작은 본동댁이라고 불렀지 않은가? 우리가 시방 찾아가는 할마씨가 큰 본동댁이고 하면 누구 나이가 더 많겠는가? 당연시 큰 본동댁이 위길이 아니겠는가? 작은 본동댁의 얼굴이 팽팽한 것은 평생을 잘 먹고 잘 산 덕분이고. 이장 어르신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런데 한마을에 어찌 본동댁이 둘입니까? 김성식의 할 말은 많았지만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머리를 돌렸다. 아, 두 할마씨들이 엄지말 출신이요. 서방님들도 한마을에서 낳고 자랐고 흔께 모두가 본동 출신이라는 말이지. 허니 태코가 본동인디 본동이 둘이니께 큰 본동댁 작은 본동댁이 된 것이지. 예, 이제야 알겠습니다. 큰 본동댁의 연세가 올해 97이구먼. 참 한만한 세월을 사신 분일세. 6.25 전쟁 때 산 사람들한테 끌려가 서방님이 토벌대의 총에 맞아 죽자 한갑사허그도 20회 가까이를 수절과부로 살았음께 슬하에 자식도 없이. 그렇군요. 지리산 자락 마을에는 아직도 6.25의 상흔이 남은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김성식이 건성으로 대꾸하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돌담 위에 능수화가 흐드러지게 핀 집의 대문 앞에서 박과함이 걸음을 멈추었다. 이 집일세. 혹시 할마씨가 김순경을 보고 놀라 자지러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게. 순경을 보면 놀라 뒤로 넘어지는 할머님께 말이시. 나도 들은 소린디 산 사람들의 짐을 지고 나갔던 서방님 일로 당시 경찰들한테 치도곤을 당했다고 하던구먼. 말 끝에 박과함이 대문을 밀치고 들었으며 고함을 질렀다. 본동댁, 큰 본동댁 안에 계시오. 그러자 안방의 문이 열리며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니시오 하며 얼굴을 내밀었다. 할매가 경로당에도 안 나오시고 휘어서 들려보았소. 왜 내가 밥숟가락이라도 놨을까 봐서? 입가에 슬쩍 웃음까지 띄우던 큰 본동댁이 김성식과 눈을 마주치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댔다. 괜찮으라오. 큰 본동댁한테 해코지할 사람이 아닌께 무서워할 것이 없단께요. 허면 잘 계신 것을 봤음께 우리는 가볼라요. 혼자 계신다고 밥 굶지 말고 경로당에도 나오시고 그러시오. 그만 가사는 눈짓을 남기고 박과함이 서둘러 대문을 나갔다. 김성식이 큰 본동댁을 한번 돌아보고는 대문을 나왔다. 그날 이후 김성식의 뇌리에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털썩 주저앉던 큰 본동댁의 얼굴이 종종 떠올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엄지마을 경로당에서 농약 사고가 일어났다는 박과함의 전화를 받는 순간 큰 본동댁의 얼굴이 서쩍하는 것이었다. 2. 김성식이 여친과의 저녁 약속을 포기하고 엄지마을 경로당을 찾아가자 낡은 유모차 13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다. 부임한 지 석 달 남짓 지나고 나자 신출내기 순경 김성식도 이제 경로당 밖의 유모차만 보고도 안에 사람이 몇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경로당에는 13명의 엄지마을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을 판이었다. 그것은 엄지마을 할머니들 가운데 두 사람만 빠지고 모두들 경로당에 모여있다는 뜻이었다. 아이고, 이것이 뭔 사당이단가? 김순경, 어떤 처 죽일 것이 사람이 묵는 음속에다 농약을 탔단가? 엄지마을 여자 노인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막내가 김성식의 손을 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장 어르신은요? 정작 박구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김성식이 물으며 할머니들을 둘러보았다. 자리에 없는 할머니는 본동댁 둘이었다. 큰 본동댁은 원래 경로당에 잘 안 나온다고 했으니 농약 사고를 당한 것은 작은 본동댁이 틀림없었다.
작은 본동댁 메시고 의료원에 갔구만. 119 불러타고 갔어. 사고를 당한 분이 작은 본동댁 할머니시군요. 도대체 무슨 농약을 얼마나 드신 것입니까? 몰라. 우리가 알 수 있간디. 밭에 갔다 와서 경로당에 들려니까 작은 본동댁이 뱃속의 것을 토여놓고 뒹굴고 있길래 이장 양반한테 전화를 했더니 119를 불러 데리고 가버렸구먼. 이 막내의 말에 김성식의 내리로 어쩌면 농약 사고가 아니라 단순한 식중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김성식의 그런 예상을 뒤집기라도 하려는 듯이 이 막내가 말했다. 작은 본동댁이 119에 실려가면서 큰 본동댁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이다병에다 농약을 탔다고 했다는구먼. 정말입니까? 큰 본동댁 할머니는 경로당에 나오시지도 않는다면서요. 김성식이 묻자 이 막내가 고개를 내저었다. 귀끔스럽게도 오늘은 나왔었다고 합디다. 누른대 할매가 아랫들 밭에서 풀을 뽑다가 허리를 편이라 일었었는디 빤히 보이는 경로당으로 큰 본동댁이 들어가더라고 합디다. 안 그래요? 누른대 할매? 이 막내가 키가 싹다 할 만한 할머니 하나를 돌아보며 다그쳤다. 맞아. 큰 본동댁이 경로당 앞에서 유모차를 멈추고는 주위를 몇 번 둘러보고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께. 유모차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들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요. 눈뺄 내기를 해도 틀림없구먼. 김순경님, 누른대 할매 말이 맞을 것이요. 더군다나 큰 본동댁 할매가 오늘 뒷들밭에 제초제를 뿌렸다고 하네요. 밭에 제초제를 하고 오다가 경로당에 들러 사이다병에 농약을 탄 것이 분명허요. 김순경님, 쪼개 따라와 보실라요? 증거물이 주방에 있어. 이장 양반이 지구대에서 김순경이 올 때 것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길래 그대로 냅뒀어. 이 막내가 김성식의 손을 붙들고 할머니들이 주방으로 사용하는 뒷방으로 안내했다. 냉장고 옆에는 밥알과 김치 조각과 노란 죽 같은 것이 범벅이 된 토사물이 한 무더기 쌓여 있었다. 토사물을 그대로 둔 채 김성식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막내가 기웃이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뭐 별로 없어진 것은 없는 것 같은디 콜라 큰 것 한 병은 그대로 있고 식혜 세 깡통에 바나나 우유 다섯 개에 포도 깡통도 따도 않은 채 그대로 있고 헌디 콜라병 뒤에 있던 빵은 누가 먹었는가? 이 막내가 주방까지 우르르 따라 들어온 다른 할머니들을 돌아보았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이 막내가 김성식을 돌아보며 말했다. 흑이사 다들 상한 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디 묵었을 리가 없제. 상한 빵이요? 상한 것을 왜 냉장고에 그대로 두었지요? 내가 우리 집 돼지 새끼 갖다 먹이려고 놔뒀는디 깜빡 잊어먹고 있었어. 경로당에 날마다 댕기는 사람들은 상한 것을 다 안게. 설마 그걸 묵을 라디야 허거 있었어. 혹시 모르세라? 큰 본동댁은 상한 것을 몰랐음께 묵었을란지도. 설마 큰 본동댁이 묵었을라고 어쩌다 나와도 냉장고 문은 열어보다 안 하는 사람인디. 누른대 할머니가 쓴벅 말했다. 그건 왜 그렇지요? 경로당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이며 음료들은 여기 회원이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성식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누구에랄 것도 없이 물었다. 대답은 이 막내가 했다. 그것이 그렇지가 않구먼요. 설이나 추석 때 자식들이 댕겨가면서 어떤 자식은 5만 원도 내놓고 가고 어떤 자식은 10만 원도 내놓고 가는디 그걸 모아서 음식도 맹글어 묶고 음료수도 사다 놓고 묵지라오. 헌디 큰 본동댁은 돈 내놓을 자식이 없구만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디 도둑이 집알 저린다고 냉장고 근처에는 얼씬도 아니었지라오. 이 막내의 말에 누른대 할머니가 불쑥 나섰다. 누가 알아? 암도 없은께 묵고 갔는지도. 한갑사 허구도 서무애를 혼자서 버텨낸 것만 해도 참으로 독한 여자여. 아, 시방도 안 잊혀지는 일이 한 가지 있구먼. 언제든가
작은 본동댁이 참말로 60년을 수절을 했느냐고, 혹시 밤에 몰래 남승래를 만나고 다니지 않았느냐고 농담삼아 물었다가 머리끄댕이를 다 뜯길 뻔이었잖요. 누른대 할머니의 말에 세터에서 시집을 왔다고 하여 세터댁이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보탰다. 평소에는 수나디수난 큰 본동댁 흔택 그런 도끼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단께. 시방도 아니 치는 말이 작은 본동댁한테 니 서방놈이 내 서방 죽인지 다 안다고, 언젠가는 내가 니 년을 죽이고 말겠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지 않은가? 아이고, 말을 마서. 큰 본동댁 눈에서 불이 훨훨 탔은께 꼭 미친년 같았단께. 작은 본동댁이 농약을 탄 사이다를 마셨다면 틀림없이 큰 본동댁이 한 짓일 것이요. 다른 할머니가 거들고 나섰다. 맞어, 맞어. 자기 입으로 죽인다고 했은께 참말로 죽이려고 그랬는가 모르제. 할머니들이 큰 본동댁을 사이다에 농약을 탄 범인으로 몰아가는 소리를 귓가로 흘려들으며, 김성식은 토사물에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을 남겨놓고 경로당을 나와 큰 본동댁의 집으로 갔다. 음지면 지구대로 부임한 이후 김성식이 큰 본동댁을 만난 것은 부임한 다음 날 이장 박구암과 함께 찾아가 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오다가다 길에서도 만나고, 면사무소나 농협에 볼일을 보러 가느라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를 순찰차로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지만, 큰 본동댁은 한 번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 찾아갈 수도 없었다. 더구나 자신을 보자마자 온몸을 부르르 떨다가 덜썩 주저앉을 만큼 두려워하는 큰 본동댁을 찾아가는 것도 내키지가 않았다. 큰 본동댁의 집 대문은 열려 있었고, 환하게 불이 밝혀진 안방에서는 텔레비전의 일일 드라마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계십니까? 김성식이 토방 끝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다. 텔레비전 소리가 잦아지면서 큰 본동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니시요? 예, 저 지구대의 김순경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김성식이 조심스레 물었다. 방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올 뿐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할머니,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자 몇초 동안 뜸을 들이던 큰 본동댁이 문을 열고 얼굴을 기웃이 내밀었다. 김순경이 나하고 먼헐 얘기가 있다요. 나는 헐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은께 가시오, 가. 내 남편 죽인 것도 모자라 나꺼정 죽일라고 왔소. 큰 본동댁이 눈을 하얗게 치켜뜨며 소리를 질렀다. 제가 왜 할머니를 죽입니까? 할머니, 오늘 오후에 경로당에 가셨습니까? 김성식이 다짜고짜 묻자 큰 본동댁이 별걸 다 묻는다는 낯빛으로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뒤뜰밭에 제초제 뿌리고 내려오는 길에 쪼개 들여다보았소. 암도 없길래 그냥 나왔소. 헌디 뭐 땜시 그걸 묻는다요? 혹시 냉장고에서 뭘 드시지 않았는가요? 빵이나 사이다 같은 것 말입니다. 김성식이 조심스레 물었다. 큰 본동댁이 지체 없이 대꾸했다. 이날 이때껏 내 손으로 경로당 냉장고 문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소. 왜 그러셨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것은 경로당 회원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더러워서도 안 묵소. 나는 경로당에 돈 들여줄 자식이 없어. 한 푼도 안 보탰는디. 내가 뭘 묵으면 앞집의 본동댁년이 눈에 쌍심지를 킬 것이요. 그년이 내게는 철천지 왼수요, 왼수. 큰 본동댁이 온몸을 푸르러 떨 때였다. 김순경, 김순경 하고 부르며 박구암이 대문으로 들어섰다. 3. 농약이 아니여, 식중독이란구만. 흐참. 박구암이 미안하다는 투로 웃음을 매달고 털어놓았다. 식중독이요? 김성식이 어이가 없어 물었다. 119까지 불러타고 응급실로 직행을 했는디 의사 선생님이 한눈에 딱 보시더니
농약을 마신 것이 아니라 식중독이라고 하심서 낮에 묵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던구만. 흔께 작은 본동댁이 경로당 냉장고에 있는 빵을 묻고 사이다를 마셨는디 눈앞이 핑핑 돔서 금방 토에 불었다고 글들한 말이시. 마침 경로당에 가는 길에 안에서 나오는 큰 본동댁을 먼 발치에서 본 것이 생각이나 평상시에 언젠가는 쥐기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 농약을 오해를 휘었다고 글들한께 노망난 할망구 말만 믿고 바쁘디 바쁜 김순경한테 시잘데기 없는 발걸음을 시켰구만. 암튼지 미안하시. 농약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한숨을 돌리면서도 김승식은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다고 박구암에게 그런 내색을 할 수도 없었다. 박구암은 양지면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이장이었으며 미혼틀이라고도 박히면 얼마든지 귀찮게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중의 지팡이로 응당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작은 본동댁 할머니는 병원에 계십니까? 아니구먼. 읍내 사는 아들이 와서 매시고 갔구먼. 작은 아들이 읍내에서 큰 괴기집을 두 개나 흔는디 엄지마을 경로당에 종종 쇠개기 등심도 들려주고 삼겹살도 들려주고 음료수 박수도 들려주고 흔께 작은 본동댁의 입심이 세. 큰 본동댁이 경로당에 발길이 뜸한 것도 작은 본동댁의 위세가 꼴보기 싫은 까닭도 있을 것이구먼. 헌디 큰 본동댁이 김순경한테 행패는 부리지 않던가? 그 할마씨가 원래 제복 입은 순경이나 군인들을 보면 놀라 까무러치던지 아니면 지게삭대기라도 들고 폐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디 말이시. 그럴 때 보면 제정신이 아니란께. 조금 놀라시기는 했어도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본동댁은 처음부터 큰 본동댁이 사이다의 농약을 탔을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김성식의 물음에 박구암이 잠시 뜸을 들이며 별이 초롱초롱 떠있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억지요, 억지. 예? 무고를 했단 말입니까? 그런 셈이지. 어쩌면 작은 본동댁은 언젠가는 큰 본동댁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을지도 모르지. 핑계김에 장에 간다고 상은 빵에다가 사이다를 마시고 일어난 식중독을 큰 본동댁한테 덤터기를 씌운 것이지. 이번 참에 혼이나 좀 내주자고 말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모한 짓이 아닙니까? 죄 없는 사람한테 죄를 덮어씌우다니요. 음지말 두 본동댁들이 제정신이 아니여.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이세 한. 박구암이 말끝에 한숨을 매달았다. 뜻밖이다 싶어 김성식이 물었다. 한이라니요? 한이고 말고 그것도 100년이 넘게 쌓인 한이구먼. 아까 큰 본동댁의 말씀이 작은 본동댁을 가리켜 철천지 원수라고 하시던데 한과 상관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꼭 죽이고 말겠다는 소리는 안 하시던가? 그 말씀까지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작은 본동댁을 죽이고 싶다는 큰 본동댁의 마음은 진심일걸세.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하루에도 12번씩 죽이고 싶을걸세. 작은 본동댁은 큰 본동댁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상극이군요. 김성식의 말에 박구암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툭 내뱉었다. 상극이었지. 100년 전부터 상극이었어. 두 집안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아보아야 골치만 아플 것인디 두 집안 내력을 뭐하러 알라고 그려? 작은 본동댁 내 시댁은 양지면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구먼. 양지면 사람들이 박 부산의 땅을 밟지 않고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고 했을 만큼 양지면 땅은 박부산의 것이라고 했은께 작은 본동댁 내 시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를 했고 시아버지는 자유당 때 국회의원을 했었구먼. 그리고 작은 본동댁의 남편은 일제 때는 서슬프른 고등계 형사였고 해방 후에는 순경이 되었다가 6.25 사변 때는 읍내 경찰서장으로 있었구먼. 그때 내 나이가 20살이 막 넘었을 때였는디 박부산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었구먼.
시방은 아스팔트로 폼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리역 하나 겨우 다닐 읍내에서 음지마을 오는 길이 넓어진 것도 작은 본동 댁네 시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할 때였구먼. 소문으로는 군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여 길을 넓혔다고 하던구먼. 단지 시댁이 부자라는 이유로 척을 지고 원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김성식이 물었다. 설마 부자라고 미워했겠어? 위세 좀 떤다고 미워했겠어? 흐흐. 박구암이 흐 웃었다. 아니면요? 큰 본동댁의 시댁은 학자 집안이여. 한학을 하던 큰 본동댁의 시할아버지가 서당 훈장으로 계셨는디 한성질 하셨지. 젊은이나 늙은이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담배대로 등싹을 후려쳐가면서라도 갈쳐야 속이 시원해지는 분이었은께. 대쪽같이 꼬장꼬장한 그 어르신의 눈에 중추한 참이라고 거들먹거리는 박부자 영감이 오죽이나 눈에 가시였겠느냐고. 똥통에서 똥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찾아갔으는 사랑방 문짝에다 끼얹어주며 에라이 개만도 못한 놈아 하고는 침을 퇴퇴 뱉으면서 돌았었다지. 그 일로 주재소장한테 잡혀갔으는 안 죽을 만큼 얻어맞고 돌아왔으는 메타작의 후유증인가 아니면 자기 분을 못 삭혔어인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허니 큰 본동댁네 시댁 입장했어야 작은 본동댁네 시댁이 왼수였겠지.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부대의 일을 가지고 그 긴 세월 동안 원수가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식의 말에 박구암이 빤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김순경은 할마씨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부르는가? 작은 본동댁은 자기가 식중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큰 본동댁을 범인으로 몰았고 큰 본동댁은 언젠가는 작은 본동댁을 죽이고 말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자는가. 원래가 정말 죽일 요량이라면 죽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김순경, 자네 참 똑똑하구만. 그런 것도 다 알고 말이시. 똑똑하긴요. 헌데 작은 본동댁네 남편이 정말 큰 본동댁네 남편을 죽였습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 죽고 죽인 두 사람 말고는. 예?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막시 내가 6.25 전쟁 때 작은 본동댁 남편이 읍내 경찰서장이라고 했었지. 그때 작은 본동댁 남편이 군과 합동으로 지리산에서 빨치산 토벌 작전을 펼쳤는디 해필이면 큰 본동댁 내 남편이 산 사람들의 짐을 지고 끌려갔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네. 토벌 작전에서 죽은 사람들을 학교 운동장에 나란히 눕혀놨는디 그 속에도 큰 본동댁의 남편은 없었다는 것이지. 그 무렵 음지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네. 어떤 소문이요? 김성식이 짐작은 있으면서도 짐짓 물었다. 김순경, 머리가 참 안 돌아가는구만. 아, 무슨 소문이겠는가? 경찰서장 노릇을 하던 작은 본동댁의 남편이 선친 때부터 척을 지고 살았던 큰 본동댁의 남편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렸다는 소문이 엄지마을뿐만이 아니라 양지면 사람들이 다 알도록 떠돌아댕겼지. 절반은 미친 큰 본동댁이 경찰서장인 작은 본동댁의 남편을 찾아가 처음에는 내 남편 살려내라고 멱살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시신이라도 찾게 묻은 곳을 알려달라고 조르다가 더 나중에는 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놈이라면서 악담을 퍼붓고 댕겼지. 작은 본동댁 남편은 승승장구 낭중에는 또 경찰서장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었는디 펄세 40년 전이던가 숨겨놓은 여자를 데리고 유성온천인가를 댕겨오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즉사였구먼.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온 작은 본동댁이 큰 본동댁을 찾아가 니년의 악담 땜시 니년의 저주 땜시 내 남편이 죽었다 하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한바탕 난리를 피웠지.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가 두 본동댁이 고스란히 안고 있군요. 두 분이 화해할 길은 없을까요? 없을걸.
다음 세상에 쓰라면 모를까. 내가 이런 소리 하면 김순경이 내 손에 수갑을 채울는지도 모르겠지만 친일파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입맛이 싹 달아나. 큰아들이 선친이 남긴 재산으로 회사를 차려 회장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나 작은아들이 큰 괴기집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 세상 참 추접스럽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게 말입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친일파가 득세를 하는 세상이니 슬픈 역사이지 뭡니까? 김성식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슬픈 역사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경로당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작은 본동댁의 작은 아들이 사다 걸어주었다는 60인치 벽걸이 텔레비전에는 슬픈 역사의 슬픈 현실을 온몸으로 짊어진 한 여인의 초췌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노른대 할머니가 혀를 툭 차며 내뱉는 소리가 김성식의 뇌리를 후려치고 들어왔다. 귀신은 뭐 하는가 몰라. 저 꼴보기 싫은 것좀 잡아가지 않고.